캐다리 쌤입니다. 여러분들 영주권자, 시민권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시민권자이어야지만 한국에 있는 친인척을 미국에 데리고 와서 영주권을 낼 수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영주권자인 경우에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저의 친척이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캐다리쌤 영상 관련 있으신 분들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시청하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친척에 한국에 계신 분이라든지 또 현재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의 스폰서가 되고 미국에 오시는 친인척분들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스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영주권을 내주는데 친인척의 스폰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I-130-130라는 양식서인데요. 외국인 친척을 위한 청원서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I-130 외국인 친인척을 위한 청원서. 따라서 그 청원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관련 있으신 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uscis.gov, uscis.gov라는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면 그에 대한 정확한 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청원서는 기억하시게 되면 I-130입니다. 자, 어느 친척을 청원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의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는 청원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자격을 갖춘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부인, 미혼 자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미혼 자녀인 경우, 하지만 미국 시민만 기혼 자녀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만 기혼자녀를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고요.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가능하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에 청원서 제출 대상자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관계입증서를 꼭 제출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남편이나 아니면은 부인을 위해 허즈번드나 와이프를 위해 I-130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에 만약에 어프로브 승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부인께서는 영주권자의 남편 그리고 영주권자의 부인이 동일한 국가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대열 내의 순서가 배열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의 친척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청원을 하고 나서 내가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대기열이라고 그러죠. 대기열 내에서 배우자의 차례가 된다면 배우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동일한 비자 페티션 청원으로부터 바로 뒤따라서 친척에 합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웨이팅 리스트가 돼서 내가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혼 자녀가 21세가 되는 경우 원래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자녀들의 청원서에 대한 부분은 새로 별도로 그 자녀들은 별도로 페티션 청원을 진행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변호사분들하고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지만 그 내용서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서에 따라서 원래 제출했었던 미혼일 때 제출했었던 청원서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싱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분들하고 생각과 또 합의 내용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상담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청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얼마 있어야 한국에 있는 내 친인척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친인척들인 경우에는 높은 이런 요구되는 수요, 디맨드가 많고 법적으로 쿼터라 그래서 할당되어 있는 1년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년을 기다려야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의 내가 기다리는 대기 시간과 내가 접수 시간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uscis.gov에서 항상 확인을 하셔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확인을 하시면 내 진행 속도나 현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웨이팅 리스트에 근접이 되어 있어서 내가 미 국무부로부터 친인척에게 연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비자 준비를 바로 하셔야지만 되고요. 관련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하나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www.travel.state.gov/visa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옆에다가 달아드리겠습니다. www.travel.state.gov/visa 거기에 들어가셔서 비자 bulletin 한국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자 공고 비자 bulletin의 코너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현재에 되고 있는 프로세싱 스테러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내 답변 내가 원하시는 개개인들만의 스테러스의 상태의 그 현재 상황을 100% 확실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진행하시는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이 내가 시시때때로 원하실 때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 친척을 스폰을 해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친척이 미국에 와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 됩니다. 아닙니다. No입니다. 이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의 근접하게 진행이 거의 긍정으로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패티션에 있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웨이팅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와서 기다리시는 것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셔서 친인척에 스폰을 하는 경우에 친인척의 법적 지위가 없이 입국하거나 그 다음에 미국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영주권자에 대한 승인에 100%의 문제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다는 말은 depend person,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다는 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위험 요소를 문제 삼아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친척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나에게는 어떤 responsibility,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수반될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예, 보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스폰을 하시는 분들은 재정적인 스폰서가 돼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그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보조해 줄 수 있는 스폰서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친척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친척을 스폰서하기로 결정을 하신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는 I-864라고 해서 부양보증서 한국말로는 부양보증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내가 친척, 내가 데리고 오고자 하는 친척의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기를 서약합니다. 결정합니다 라고 보시는 그 양식서를 제출하셔야지만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I-864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재정적 보증이 충분하지 않으실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재정 보증을 또 하여야지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변호사 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영주권자인데 5년 이상이 되고 내가 시민권을 진행 중에 패티션 중에 청원서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좀 더 영주권자일 때보다 다르게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진행을 하셨던 스폰서의 친척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내가 나의 스폰서의 입장에서 스테러스가 바뀐 경우, 시민권자가 된 경우 여러분의 친척은 비자를 신청하는 등급이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영주권자일 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21세 미혼 자녀인 경우 그들은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National Visa Center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또 주소를 한번 달아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폰서를 해서 한국에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자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주권자인데 가능합니까? 라는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실 수 있는데요. 가능하고요. 내가 영주권자이면서 내 친인척들을 한국에서 데려오면서 영주권을 내주기 위해서 스폰서를 할 수 있을 때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영주권자이면서 친인척에 대한 스폰서를 진행을 하다가 내가 시민권자가 됐을 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라지시는 거고요. 다음에 영주권자가 내가 영주권자인 입장에서 또 시민권자인 입장에서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친인척의 자격 조건이 다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정보 내용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요라 그러죠. 개요 입장에서 내가 영주권자 입장에서 친인척 데려올 수 있고 또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느 웹사이트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혼 자녀, 미혼 자녀인 경우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 내가 스폰서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관련 있으시고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주변의 법률 관계되시는 분들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내 케이스마다 다 다른 상태가 되시기 때문에 꼭 반복 하시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변호사 선택을 하시고 변호사와 진행을 하시면서도 너무 의존도를 높이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내 서류, 내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시면서 반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로 꼭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큰 주제, 영주권자도 친인척에 대한 스폰서로 해서 미국의 스폰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영상에 관계되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또 모습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기다리심과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구독자, 시청자, 뉴욕 기다리심을 시청해주시면서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